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나준희라고 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재까지 뭐 역사와 발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일단 디스플레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제 각종 정보를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디스플레이는 책이나 잡지, 광고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디스플레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계의 디스플레이는 이런 이제 책이나 잡지 혹은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라고 하지 않고 일렉트로닉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즉 이제 전자장치를 통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디스플레이가 갖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혹은 접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접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시각 정보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요즘의 디스플레이는 점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냐면, 인간과 뭐 인터랙티브한 기기로서의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리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시각 정보 전달은 기본이고 아울러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거창하긴 하지만 뭐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다 경험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렉트로닉 기반의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계보 혹은 이제 분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뭐 프로젝션 타입이다, 뭐 다이렉트 뷰니, 오프 스크린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거의 대부분 다이렉트 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그 이후에 뭐 브라운관으로 대표되는 CRT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평면 디스플레이 위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발광하는 타입이 있고 비발광형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발광형 타입의 거의 대표적인 것은 요즘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인 OLED 그리고 뭐 인오가닉 LED 요즘 이제 마이크로 LED라는 걸로 이제 스케일 다운 시켜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에미시브 타입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OLED로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축이 많이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의 주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LCD는 또 구동 방식에 따라서 액티브,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 두 가지가 있던데 이제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LCD 디스플레이는 거의 대부분 TFT 기반의 액티브 매트릭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바이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기술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뭐 역사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범용의 디스플레이의 거의 초창기 모델은 CRT 타입의 디스플레이였죠. 그래서 CRT 타입 디스플레이는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슈퍼 슬림 TV라는 이제 이름으로 굉장히 얇은 브라운관 TV
까지 개발이 되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이름은 슈퍼 슬림이지만 지금의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될 만큼 두꺼웠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수센치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젝션 TV라고 해가지고 프로젝션 방식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 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프로젝터가 이제 TV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전히 이제 프로젝터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현재까지도 이제 대형 강의실이라든지 대형 회의장이라든지 이렇게 대형 화면을 구현할 때는 요즘 여전히 프로젝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션 TV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존재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 레이쇼나 기타 이제 시인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LCD나 뭐 이후에 이제 요즘에 많이 안 나오죠. PDP나 OLED 기술이 점점 대형화가 되어 가면서 이제 프로젝션 TV의 대형 모델이 이제 대체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PDP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로만 보면 19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계속 발전이 되어 오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PDP는 초창기에는 LCD가 이렇게 이제 뭐 50인치 이상, 70인치, 80인치 이런 크기의 대형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PDP가 대형 TV 시장은 뭐 거의 이제 장악을 하고, 그리고 뭐그 중대형 분야에서는 LCD가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LCD가 이제 더 이제 PDP에 맞먹을 정도로 대형화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PDP도 요즘에는 거의 양산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LCD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TN 혹은 STN 타입의 LCD를 활용을 해서 뭐 이제 흑백이라든지 혹은 이제 제한된 색깔을 가진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했다가 이후에 노트북, 모니터, 그리고 TV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여전히도 뭐 TV 시장의 절반 이상, 뭐 모바일 기기도 한 30, 40% 이상은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이제 LCD 디바이스입니다. 그 외에는 뭐 에미시브 타입의 뭐 FED라든지 SED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건 이제AMOLED, 그러니까 오가닉 LED 기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00,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양산이 될지 안 될지 잘 가늠이 안 되다가, 뭐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TV도 이제 고가의 TV라든지 혹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도 거의 대부분 장착이 되고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2009년에는 이제 TV 시장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 CCFL, 그러니까 형광등 타입의 이제 백라이트를 사용하던 것이 2009년에 LED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LED 타입의 백라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때 처음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일단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조명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LED의 특성상 이제 전력 소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LED를 이제 국부적으로 온오프를 할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LCD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컨트라스트 레이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도 이제 LED 이제 백라이트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 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는 이제 3D TV라는 것이 이제 처음 이제 가정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뭐 아바타라는 영화 가 이제 막 개봉을 하고, 그래서 3D 컨텐츠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때 이제 3D TV를 이제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LG나 삼성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회사의 이제 3D TV 같은 경우에는 다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실제 시청을 해야 3D 컨텐츠를 볼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가정용 TV에서 3D 컨텐츠를 볼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 때문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3D 기술은 이제 TV에는 거의 접목이 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기술이 현재는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3D 컨텐츠가 부재하다, 여전히. 그래서 뭐 요즘에서야 2000년, 2020년 내에 들어서서, 최근에 들어서서는 다시 이제 3D 컨텐츠에 대한 니드라든지, 혹은 요즘 핫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의 디스플레이보다는 3차원을, 즉, 이제 어떤 영상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는 스마트 TV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됐고요. 물론 여기 제가 이제 삼성 제품을 실어놓긴 했는데, LG나 여타의 이제 일본 브랜드에서도 이제 비슷한 개념의 TV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더 이상 LCD에서, 물론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LCD에서 이제 그 시인성이나 디스플레이 성능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뭐 새로운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스마트 TV라는 개념이 기존의 PC의 기능, 예를 들어서 녹화라든지 혹은 웹서핑, 이런 기능들을 TV랑 접목을 해서 이제 만든 개념이 스마트 TV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평면으로만 큰 TV는 이미 만드는 데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잘 만드는 회사들이, 물론 그 대부분이 한국 회사였지만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커브드 TV의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커브드 TV가 이제 나왔을 때에는 이제 TV의 화면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한 이제 유저가 이제 시청자가 이제 화면의 끝에서 끝까지 이제 관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커브드한 기술을 선보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제 커브드 TV가 이제 각광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커브드 TV 같은 경우에는 TV는 일반적으로 이제 혼자 보는 용도보다는 이제 한 사람 이상의 이제 유저들이 직접 같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 시청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가운데 앉아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평면이 그 화면이 커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면과 먼 면에서 이제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TV 용도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의 생각,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계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커브드 TV가 이제 TV 시장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TV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요즘에 이제 1인용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와 같은 용도로는 대형 모니터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럴 때 모니터는 한 명의 유저만을 위해서 만드는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브드 모니터는 요즘 가장,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특히 이제 TV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브라운관 TV에서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에는 가장 큰 핵심 이제 키워드가 어떻게 플랫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슬림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이제 그린, 그러니까 저전력 소모라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LCD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OLED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기기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되면서 그 OLED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제 장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 OLED는 기본적으로 LED를 광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광원의 이제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이제 퓨어하게 이제 뽑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비비디한 색깔을 낼수 있는지, 혹은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요즘에 이제 뭐 갤럭시 폴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플렉서블한 이제 디자인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기술들을 이런 키워드로 점점 디스플레이가 발전이 최근까지 되어 왔습니다. 대략적인 디스플레이의 이제 트렌드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디바이스로 하는 것도 할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제 어드레싱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할 때, 이 디스플레이에는 픽셀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픽셀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한 화면을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픽셀을 구동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어드레싱 방식인데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할 것은 다이렉트 어드레싱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 방식은 이 특징이 각각의 픽셀이 개별의 구동 소자와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픽셀이 8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8개의 픽셀에 해당하는 구동 소자가 8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픽셀이 100개다. 그럼 100개의 구동 소자가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픽셀이 10,000개다. 그럼 10,000개의 구동 소자가 존재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픽셀의 숫자와 구동 소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창기의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숫자를 표시하는, 총 여기에는 A, B, C, D, E, F, G라고 하는 총 7개의 세그먼트, 요 닷까지 포함하면 총 8개이긴 하지만 닷을 제외하고 7개의 세그먼트를 구현할 수 있는 각각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존재를 하고요. 픽셀이 존재를 하고, 이 픽셀을 구동하기 위한 정극이 총 7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 B, C, D, E, F, G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컴정극이 있고 한 것처럼 이렇게 총 각각의 정극을 통해서 신호를 인가를 하게 되면 그 신호에 맞는 이제 디스플레이만 온된 이제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방식은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에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트릭스 어드레싱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매트릭스 어드레싱 방식이 요즘의 디스플레이의 거의 대부분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행과 열의 이제 구동 회로를 존재를 하고, 이 구동 회로의 신호가 만나는 접점에서 이제 픽셀을 온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동 회로가 m 더하기 n개의 구동 회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때의 픽셀의 개수는 m 곱하기 n개의 화소를 구동할 수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거의 대부분 활용되는 어드레싱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LCD, PDP,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OLED 방식 모두 다 이제 이런 이제 매트릭스 어드레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AMOLED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AMOLED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AMER라고 이제 표현되는 요 부분이 바로 액티브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매트릭스 방식은 거의 대부분 평판 디스플레이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술이니까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트릭스 방식은 크게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과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두 개로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 소자에 만나는 그 접점에 픽셀을 구현하기 위한 커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고 이 커패시턴스의 충전을 통해서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캐닝 속도에 따라서 스캐닝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만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휘도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대면적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구동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픽셀을 구현하기 위한 부분에 이제 구동을 위한 이제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씬필름 트랜지스터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회로에 의해서 여기에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액티브하게 구동이 가능하다. 액티브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액티브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는 물론 이제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픽셀 수의 증가하더라도 고휘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연속적인 스캐닝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스위칭 소자 자체가 이 TFT 자체가 온오프를 이제 능동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대면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캔 어드레싱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 방식이 사용됐던 것이 바로 CRT입니다. CRT는 어떤 형태냐면, 이제 전자를 쏴줄 수 있는 전자총이 존재를 하고, 이 전자총에서 전자를 쏘면, 이 전자가 날아가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직, 수평, 편향, 이제 소자가 요 중간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수직 수평 편향 소자에 의해서 날아가는 전자의 방향을 제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 상부의 전자가 날아가게 되면 요 날라온 빛이 요 평면에 존재하는 형광체를 때려서 형광체와 결합해서 그러니까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전자총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이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스캔 방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동 소자가 굉장히 단순하고 고속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벌키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작으면 이제 전자총이 가까이 있어도 수직 수평 편향을 작게만 움직여줘도 되지만,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얘가 전자총을 가까이에서 쏴줬을 때, 이제 여기까지 짧은 거리 동안 전자의 방향을 이제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